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국내 수혜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전쟁이 종료되면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주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1. 방산주. 전쟁이 끝난 이후 방산주들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방산 관련 기업들은 매출 증가를 경험했으나 종전 후에는 국방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관련 기술 개발 및 수출이 활성화되면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관련주. 전쟁 종전 후 에너지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유럽과의 에너지 거래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및 석유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건설 및 인프라 관련주.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재건 과정에서 건설 회사들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관련 주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식품 및 농업 관련주. 전쟁의 종전은 곡물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농업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물 생산지인 만큼 공급망 회복이 이루어지면 국내 농업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 관광 및 서비스업. 전쟁이 종료되면 여행 및 관광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 및 관광 관련 기업들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6. 기술 및 IT 관련주. 전쟁 종전 후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기술 및 IT 분야의 투자와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 전쟁 종전은 여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특정 주식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